자, 이제 도시개발 조합 관련해서 8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89페이지부터 지금 한 92페이지인가요? 여기까지는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소위 이제 환지 방식에 있어 주된 시행자 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첫 번째, 자, 크게 조합의 설립은요, 사전 동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서 설립 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설립 등기,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조합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서 먼저 동의 요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이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쟁점을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내고 싶으면 이미 우리가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할 때랑 마찬가지처럼 바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쟁점을 삼아요. 그래서 자 면적 산정함에 있어서 나머지 빼버리고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라고 해서 앞에서 봤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래 토지를 공유하면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소유자로 봐야 되는데 이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 관계에 있을 때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니은버릇 몇 중요치 않고 또 한번 쟁점이었던 게 철회죠. 해서 토지 소유자 그 조합법인 인가 신청찬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동의자 중에서 제외한다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동의를 받는 순서 사유 토지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요거는 사실은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 얘기랑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좀 엄밀히 따지면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에서는 좀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시험용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에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면적 산정 방법 형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거기 이제 옆에 지문 중에서 그일첫 번째 박스 1번 지문을 보게 되면 조합사업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 개발 구역에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서 22회 때 이걸 틀리게 뽑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숫자 맞거든요. 근데 틀리게 뽑았단 말이에요. 중간에 왜 틀렸냐면 또는 때문에 틀린 거예요. 면적 3분의 2 이상 과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또는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자, 여기서 논의의 포인트가 뭐냐면 숫자를 답으로 잘안 뽑는다는 거예요. 숫자를 답으로 뽑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숫자만 나오면 3분의 2분의 1 맞으니까 그 당시에 이 지문이 1번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에서 거의 여기서 착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숫자 좀 찍지 마라. 숫자는 최대한 유보를 하셔야 돼. 숫자 중에 답되는 거몇개 있습니다. 근데 보통 숫자를 문제를 내고 싶으면 괄호넣기 형태로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지 그 중간에 숫자 넣어서 옳게 내, 뭐 옳게 하거나 틀게 하거나 해서 틀리게 하거나 해서 답을 뽑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대서 공법에서 외울 숫자가 너무 많은데 가능하면 문제 찍어 가실 때 숫자를 배제하고 찍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해서 요게 이제 그런 교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스 1번, 2번 지문 둘다 답이 됐던 지문인데요. 조합설립인가 신청함에 있어서 동의자 산정에 있어서 도시개발구역 안의 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해서 25회 때 답을 뽑았던 그런 지문에 의해서 국공유지 포함해서 산정한다라고 했었고요. 2번 지문 조합설립인가를 하기 신청하기 위해서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 뒤에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해서 두 번이나 출제가 됐고 20회 때 답이 됐던 지문에서 동의하자 없다는 일단 틀렸다 이렇게 가주셔야겠고요. 자 동의하면 중간에 수 틀리면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사전 동의와 관련한 부분 보셨고요. 두 번째 단계로서 설립 인가라고 하는 것 해서 동의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명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앞에서 환지 방식일 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도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도시 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가 6명 이하가 됐을 때는 조합을 설립하는 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론상 경우일수로서 토지 소유자가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가 될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될 것이고, 거기서 쟁점 중에 하나가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가볼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권자입니까?라고 했을 때 몰라요. 자, 경기도지사는 지정권자입니까?라고 했을 때 몰라요. 서울특별시장은 지정권자입니까?라고 했을 때 모르는 거예요. 뭔 소린 거 아니?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면 그 사람을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게 돼 있다? 지정권자라고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먼저 있어야지 조합은 태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제 땡겨서 봤었잖아요. 구역 지정 제한을 할수 없는 자는 사실 모르죠. 바로 답은 조합을 뽑았어요. 조합은 구역 지정이 있고 나서만 태어날 수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쟁점은 인가상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간간이 답을 뽑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죠. 자, 패턴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받은 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원칙은 뭐라고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건 안 나와. 항상 시험에는 예외 파트가 뜨죠.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해서 그 예시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요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조합이라고 하는 게 설립이 됐을 때 주된 사무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면 느낌상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공부가 좀 되다 보면은 자,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얘기를 하면서 항상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축은 항상 주된 사무소를 중심으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자체가 주된 사무소 하게 되면 왠지 어떻다고요?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요. 그런데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죠. 자, 사무실을 3층 쓰다 2층으로 바꾸는 경우 있다 치십시다. 2층 쓰다 3층 쓰는 방으로 바꾸는 경우 있다고 치자고요.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경미한 상에 해당이 돼서 이때는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주 까다로운 패턴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요, 인가받은 상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원칙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자, 경미한 상, 이런 상을 변경할 때 이때는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여기서는 신고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게 도시개발법에서 세 군데서 법조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몇 페이지 먼저 가서 볼 거냐면 98페이지 가서 볼까요? 9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실시객 인가 98페이지에 변경 인가라고 해서요. 원칙 인가를 받는 실시객을 변경하고자 할때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예외 파트. 다만 다음에 경미한 상을 변경할 때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해서 경미한 상이 뭐예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 자, 이 파트에서는 틀리게 내려면 이러이러한 상을 변경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지문 나와 있잖아요. 1번 지문. 시행자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인가받은 실식을 변경할 때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대서 틀리게 구성을 한다고요. 해서 요거 하나 보셨고 또 넘어가서 우리가 어디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 정도를 보고서 10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인가된 환지객의 변경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요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예외라고 해서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법의 경우 세 군데 나중에 정비법 세 군데 나오는데 지금 그걸 다볼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가십시다. 지금 보니까 이러이러한 상을 변경할 때 인가받은 내용 중 이러이러한 상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한다면 다 틀린 거야. 왜?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예외 파트, 소위 경미한 상이 하나의 예시를 끌고 들어오거든요. 원래 법조문은 겁나 많아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해서 패턴으로 가시는 거야. 이러이러한 상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틀린 표현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법 세 군데 인가상 패턴 얘기 한번 해드렸고요. 다시 돌아가세요. 여러분 교재 가지고 90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패턴 똑같아요. 자, 보니까 옆에 지문 답이 됐던 지문 21회 때 답이 됐던 지문에서 조합사로 인가를 받은 후
정관의 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리게 뽑았다고요. 패턴 문제라고요. 일단은 신고하면 된다가 오른편인데 그냥 우리는 무조건 이러이러한 상을 변경할 때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틀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셨고요. 다시 갑니다. 자, 조합의 설립 과정 동의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설립 인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설립 등기라고 하는 개념에서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 인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 해서 핵심이 뭐라고요? 등기. 자, 우리가 이제 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 민법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하고요. 법 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튀어나오게 된그 배경, 그 사실만으로도 법인격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 뭐 이런 데 등재가 되고 말고 별개의 문제로 일단 법인격을 취득을 해요. 그런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식행위에서 소위 공시하는 수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설립등기가 있어야 어떻게 다 성립을 하게 된다. 옆에 지문 아마 나와 있을걸요. 조합은 지정권자로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는 데 법인격을 취득한다 해서 틀렸죠.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조합은 그래서 등기로 성립하니까 법인으로 하고요. 해서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서 미처 규정함이 없을 때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결집체를 사단법인, 재산을 중심으로 보는 것을 재단법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결집체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법에 미처 규정을 못했을 때는 일반법인,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과정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그럼 91페이지 조합원 및 임원 등에 관한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조합의 임원, 조합원은 도시 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한다 해서 너무 간단해요. 이게 이제 오히려 이런 게 이제 힘들 수가 있는데요.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 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한다 해서 조합 설립 찬반을 불문하고 그저 토지 소유자이면 어떻다? 바로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해서 자, 요건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나중에 정비법에 가게 되면 조합원의 자격을 따져 물을 때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해서 이것은 주로 틀리게 구성할 때 조합원은 도시 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이걸 가지고 건축물 소유자 혹은 지상권자를 넣어서 도시개발법, 정비법 비교하는 형식으로 문제 구성이 될 수가 있겠고 중요한 점은 답은 아니야.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은 아니야. 왜? 조합원은 너무 쉽잖아. 일단 조합원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소위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주제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평등한 의결권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공법이란 영역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해도 공법이라고 하는 거.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게 선거권이죠. 투표권이라고 하는 거. 이재용 씨도 한 표, 저도 한 표. 자, 그런 문제 주식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는 어떤 재산이라든가 지분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공법의 영역에서 머릿수로 그냥 의결권 행사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경비 납부 의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26회 때 출제가 되고 답이 됐던 그런 주제인데 자, 보십시다. 조합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요. 자,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조합이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단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 얘기가 되게 긴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합원은 평등한,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응해서, 자, 조합의 운영 경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거 너무 쉽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쟁점이 뭐냐면, 만약에 조합원이 경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대로 갈것 같으면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소송 제기해서 돈 받아
받으면 돼. 근데 몇십만 원 받자고 소송 제기 힘들거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돈 받아내는 것 자체가 소송은 이길 수 있어도 강제집행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우리나라에 삥 뜯는 애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군구청장이에요. 지방세 체납 처분 이거 할 때, 돈 받아내는 게 시군구청장이거든. 그래서 시군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요걸 갖고 이제 답을 뽑았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출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 얘기가 나옵니다. 즉, 시군구청장이 조합의 의뢰를 받아서 바로 조합원에게 삥을 뜯는데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돈을 받아내게 되는데 이때 수수료는 4%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똑같은 구조로 나온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는 무조건 몇 프로? 4%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수수료는 무조건 몇 프로? 4% 해서 이게 이제 저는 어렵게 문제 구성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조합이 시군 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해서 시군 구청장이 50억을 받아냈다. 그러면 수수료로 조합은 저 시군 구청장에게 얼마를 지급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돼서 꼭 그때는 답이 2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서 일단은 문제 난이도 있게 낼 때는 항상 4% 계산 문제 형태로 출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26회 때인가요? 아예 문장 가지고 그두 번째 박스 2번 지문이죠. 지문 볼까요?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서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시군구청장 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걸 26회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에서 답을 뽑았어요. 그럼 이제 28회 때 문제를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4%의 수수료 얘기를 갖고 아마 구성을 하지 않을까. 과거에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으니까 좀 주의해서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이제 점점 답에 다 가까워집니다. 해서 아까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이건 대단히 간단한 얘기이고 좀 깊이 있는 얘기는 바로 임원이라고 하는 거. 조합의 임원 나중에 보시겠지만 조합장, 이사, 감사 이렇게 있는데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있느냐?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따져 물을 실익은 없습니다. 대신 지분 구성할 때 임원 얘기 나오면 조합장, 이사, 감사가 줄줄이 같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조합장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 감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풀어서 낸다고 이 파트는. 임원 얘기만 나오면 조합장을 넣었다가 이사를 넣었다가 감사를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장 뭐그 의장이 된다 큰 쟁점 안 되고 겸직 금지 보겠습니다. 자, 조합의 임원은 다른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겸직은 어떻다?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조합에서 조합장하고 B라는 조합에서 감사하는 거 이런 거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뭐라고요? 겸할 수 없다. 자, 제가 앞에서 없다, 없다, 없다는 한85% 정도가 틀린 표현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겸할 수 없다를 따로 외우시라고 그리고 시험 문제 보실 때 없다 하게 되면 일단 다 틀렸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되 이렇게 너무나 자주 나온 없다는 그 의미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직은 할수 없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는 읽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뒤에 감사가 그 다음 페이지에 걸쳐서 조합을 대표한다 해서 자 요게 이제 또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지문이에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시험에는 어떻게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라는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해요. 근데 앞에 사연이 총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분설해서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게 뭐라고요? 겸할 수 없고 감사가 대표한다. 요 정도만 외우시면 시험 문제 풀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해서 요건 이렇게 가십시다. 자,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을 때 원래 조합을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또 소송을 담당한 자는 조합장이거나 이사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조합과의 소송, 이 조합장과 조합의 소송이라든가 이사와 조합장의 이사와 조합의 소송 또는
아, 또 뭐죠? 자,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조합장과 조합의 계약, 그리고 이사와 조합의 계약. 이런 쌍방대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요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 해요? 겸할 수 없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절대 앞에 경우에서 따지지 마십시오.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겸할 수 없고 그다음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다음 나오는 게 저희 자격 상실이라고 하는 결격 사유 관련한 부분인데 요즘엔 잘 내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의 해당 사유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뭐라고요? 다음 날 되겠습니다. 해서 무엇이 결격 사유냐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아요. 해서 지금 주요한 이슈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답을 뽑았었고 답안 되는 것 중에서 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까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파트는 자꾸나 이제 아까 우리 조합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 할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런 것까지 묶어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문 종류가 지금 네 개, 다섯 개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조합원의 자격까지 같이 보통 묶어서 출제를 하는 게 일반적인 출제 패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회하고 대의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합의 최고, 지금 조합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 좋은데 실질적인 조합원의 뜻을 다 모아서 의사 결정하게 되는 것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라고 하는데 개념부터 잡으셔야 돼. 자, 대의원회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모두가 모이는 게 아니라 조합원 중에 일부가 모이는 거. 조합원들의 대표자 몇몇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것을 대의원회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조합원 모두가 모여야 되는 자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총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조합의 의사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합에 관련된 어떤 의사를 결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어떻다고요? 총회 의결을 거쳐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 어떻다고요? 대의원의 의결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요. 정말 중요한 몇 가지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총회 의결을 거쳐라. 그래서 그거 다섯 개 나와 있네. 그 중에 네 개가 계속 문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이 얘기예요. 해서 총회 필수적 의결 사항이라고 하는 거, 정관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어요. 정관의 변경. 자, 국가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조합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정관을 변경을 작성할 때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했었고요. 변경할 때도 기본적으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신고로서 가능하다. 이런 거 공부했어요. 해서 조합의 정관을 바꿀 때는 국가의 헌법 바꿀 때온 국민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듯이 자, 조합의 정관을 바꿀 때도 자,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 계획의 수립 변경이라고 하는 거. 전체 그림 보셔야 되죠. 도시 개발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큰 틀의 그림을 개발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이런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도 어떻게 해라? 바로 총회 의결을 거쳐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개발 계획의 수립. 자, 볼까요? 앞에서 우리 도시개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누가 알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그 시점에서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해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다고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총회는 아직 안 태어났다고. 총회는 구역 지정, 개발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한 다음에만 성립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죠? 의미를 새기시기에는 골로 갑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요. 특히 공법 조문이 심한데 이게 일반 민간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법이다 보니까 법이 이렇게 돼 있다 한들 누가 특별히 애로사항이 없어 힘든 사항이 없어 그러니까 말이 안 돼도 그냥 법이 그냥 그걸로 쭉 가는 겁니다.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환지 계획의 작성. 해서 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해 가면서
땅을 어떻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그 지역 주민의 삶에, 토지 소유자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항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구성한, 응용하는 지문이 임원의 선임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임원의 선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조합장의 선임, 이사의 선임, 감사의 선임 이런 식으로 풀어서 문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아주 어려워요. 외울 게 무려 4개는 됩니다. 그래서 정관의 변경, 개발 계획 수립 변경, 환지 계획 작성, 임원의 선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4가지는 반드시 어떻게나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관련 기출 문제에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총회 필수적 의결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총회 필수적 의결사항이라고 하는 거, 개발계획 수립 변경, 정원의 변경, 그 다음에 환지계획 작성, 임원의 선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아닌 걸 고르는 게 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까다롭죠. 즉 총회 필수적 의결사항을 일단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총회 필수적 의결사항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문제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대의원에,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둘 수 있다 해서 그 옆에 두 개 하였는데 해서 틀리게 뽑았던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중요하다고 지금 이 파트에서는 총회 필수적 의결사항이라는 주제가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그다지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틀리거나 맞거나 또 이런 것들 전혀 쟁점이 되지 않는다. 50명이 어떻고 100명이 어떻습니까? 특히나 나중에 어디 가서 자 정비법에 가게 되면 거기선 대의원의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해서 숫자도 틀리고 재량이 아니라 기속조항, 의무조항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굳이 분석할 필요도 없고 분석을 한다 할 전적 남는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의원회라는 개념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 정도까지 봤고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 교재 97페이지 실시계획이라는 개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주제의 경우에는 사실 별 내용이 없는데 출제를 하게 되면 이 내용 없는 한 두 페이지에서 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 다 뽑은 게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가 주된 이슈이고 대신 나머지 쟁점들은 패턴으로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그림 보셔야 돼요. 어떤 신도시 건설하겠다. 큰 틀의 그림을 개발 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요. 자, 어떤 신도시 건설하겠다. 디테일한 그림을 가리켜서 실시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문제의 이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 광역도시계획 부합계획 수립해라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고요. 한편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발 계획에 맞게 개발 계획에 부합되게 작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지구 뭐 있습니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제한, 높이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관리계획의 일종이었었고요. 아주 빠른 기반 시설을 가리켜서 지구 단위계획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지구 단위계획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아주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다라는 뉘앙스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포함될 내용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옆에 봐봐요. 자, 1번 지문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포함되어야 한다. 뭐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가시는 거야. 이건 맞게 냈는데 답이 아니야. 문제 핵심은 그렇습니다.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은 항상 사이드 지문이라고요. 한두 개가 아니야. 거기 포함될 것들이. 그걸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패턴으로 시험 지문에 포함돼야 된다 또는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지문 들으면 너 나가 있어. 일단 너 나가. 답이 아니니까 얘는 제껴놓고 판단하는 것이 그냥 합리적인 공부 방법.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면 구체적인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된 얘기, 관련 인 허가 서류도 있다면 함께 제출을 해라. 왜? 실식 인가를 하게 되면, 실식 인가가 있게 되면 착공할 수 있거든요. 수많은 인 허가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 인 허가서를 제출해야 된다 해서, 거기서 문장, 그 관련 인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쭉 나와 있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제출되겠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야? 시험 지문에 제출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넘길 지문이야. 전혀 알수 없는 절차에 관한 지문이 되겠고요. 그냥 다 이렇게 무시하실, 그래,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야 될 그럴 지문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 작성이라고 하는 거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가 고시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확정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요,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건 누가, 도시개발구역지정 누가 있습니까?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공부했었고요. 한편 이 문제 실시계획은 뭐에 적합해라? 개발계획에 적합해라 라고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 실시계획이 개발계획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아니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즉 개발계획 수립했던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잘알수 있고, 개발계획 수립했던 사람도 결과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실질적 인가권자에서 경우수를 제가 두 개로 쪼개놨어요. 법조문을 국토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만약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면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뭐 이렇게 밑에 있는 의견 들어서 어떻게 하나 인가를 해라. 이건 중요하지 않고 주로 시험 문제는 두 번째 주제, 시, 도지사의 인가가 주요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제일 위에 나와 있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하는 경우 시, 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이때는 어떻게 해라?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 집은 바로 앞에 한번 가서 비교를 해볼까요? 이걸 가지고 답을 뽑았던 주제. 자, 실시계획 인가 파트에서 답이 되는 중요 쟁점. 자, 97페이지 박스 두개 있는데 두 번째 97페이지 두 번째 박스에 2번 지문을 보게 되면 시,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해서 틀리게 뽑아놨습니다. 시, 도지사는 뭐라고요?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국토부 장관의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별것도 아닌데 낼게 없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장난을 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재 98페이지 인가 전 협의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전 협의라고 하는 거뭐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이미 봤던 얘기 나와 있죠. 변경 인가. 자, 시 도지사,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 등에게 인가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예, 인가 받은 내용 중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인가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데 시험 지문에 뜰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 어떻다? 이때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지문 옆에 1번 지문을 보니까 답이 됐던 지문인데요. 뒤에, 제일 뒤에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자, 끝머리 보니까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앞에 어쩌고저쩌고 뭐 수많은 얘기 나와 있다. 그건 다 틀린 표현이에요. 아까 우리 3개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첫 번째 조합사립 인가 관련해서 좌이 정관의 내용 중에서 주된 사무소유의 소재지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만 해도 된다. 이걸 가지고 이미 시험에서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리게 뽑았었고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 받은 실시계획의 내용 중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이때는 다시 어떻다고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가 돼야 되는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답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중요한 쟁점은 아니었는데 환지객 인가 받았습니다. 그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때도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법이 돼 있었고 출제할 때는 빠나죠.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신고해야 된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걸 디테일하게 외울 게 아니라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확률상 거의 틀렸다는 거죠. 즉 디테일한 뭐 숫자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다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무조건 틀린 걸 고르셔.
변경 인가를 요구한다. 이렇게 지금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주제 실시계 고시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지정권자가 실시계에 대해서 자, 잘했다고 인가해주고요. 외부에 발표하게 되는 것을 고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시효과요.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한때 유행했던 거 바로 실시계 고시하면 뒤에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명제. 자, 원래 자 볼까요? 지금 실시 계획에는 뭐가 포함된다?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고요. 원래 지구 단위 계획을 확정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고요. 지금 실시 계획 인가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 도지사, 대도시장. 그냥 그놈이 그놈이란 얘기야. 그래서 바로 우리 법에서는 실시 계획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조문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챕터에서는 주로 외울 게세 가지죠. 첫 번째가 시도지사인 지정권자,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가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가받은 내용 중 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건 틀린 표현 이렇게 가자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쟁점이 실시계 고시하면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얘는 뭐 자주 나오진 않는데 한 3년에 한 문제꼴, 2년에 한 문제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나왔던 이 기본적인 명제 요세 개가 좀 번갈아가면서 쟁점을 삼습니다. 특히나 중간에 제일 힘들어할 만한 부분들이 첨부한다, 제출한다 이런 지문들이 뜨게 되면 그냥 다 무시하셔야 돼. 그걸 우리가 절차에 관한 질문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걸 갖고 답을 뽑을 만큼 한가한 그런 시험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실시계 인가 고시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3 나옵니다.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